그래서 그 차에서 가방 가지고서는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아이패드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화장품 왕창 들고 이제 가방에다 넣으려고 화장품 왕창 두고 핸드폰 들고 이제 옷을 입고 겉옷 입고서는 딱 나갔다? 아 근데 1층 누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생각해보니까 차키랑 다 놓고 온 거야. 차키랑 다 놓고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차키 놓고 왔다. 그래서 그 다시 올라갔다? 도어락이 돼. 번호가 안 눌리는 거야. 번호가 안 눌리는 거야. 그래서 어? 설마 왜 이러는 거야? 그래서 다시 또 눌러. 안 눌려. 번호 안 눌리는 거야. 존나. 나 방금 거기서 나왔는데. 방금 거기서 나한테 나를 번호를 누를 기회조차 안 주는 거야 나한테. 아니 번호가 계속 틀리면은 또 몰라. 아니면은 번호라도 안 뜨면 몰라. 아니 계속 번호는 떠. 근데 번호를 누를 기회를 안 주더라는 거야. 안 주는 거야. 그래서 문이 안 열려. 그래서 씨발 뭐야. 그래서 문 덜컹덜컹 하고 막안 들어가지는 거야. 나 손에 양손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막 화장품 왕창 들고 있는데. 그래서 씨발 주섬주섬 막그 핸드폰 들어가지고 이제 뚜루비한테 전화를 했죠. 그러니까 뚜루비가 오래 재난이네에서 잘하는 거야. 너무 웃긴 게 본인이 집주인도 족도 아니면서 정말 다행히도 택시를 탈 지갑은 가지고 나온 거야. 오른쪽 주머니에 지갑을 갖고 나온 거야. 1시간을 타고서는 이제 재논이네 집에 갔어요. 뚜루비랑 이제 재논이네 집에 있었어요. 재논이네 집에서. 그러면 멋있어! 발음이 안 된다고?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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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쪽으로 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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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네도 똑같아. 의자. 의자. 짜증난다. 저 근데 발음 되게 잘해요. 촉촉한 초코칩의 나라 사는 나라는. 근데 진짜 한글을 잘 못해요. 제가 한글을 잘 못해요. 발음은 잘하는데 한글을 잘 못해요. 저 플레이엑스포 갈지도 몰라요. 금요일쯤에. 저 간다고 해서 오시진 않으시겠죠? 님들? 제가 간다고 해서 오시나요? 나 간다, 토요일 날 오라고요? 토요일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가기가 싫고. 사인이요? 그럼요, 뺨도 때려드려요. 근데 안갈 수도 있어, 얘들아. 진정해. 안갈 수도 있어. 예전에 저 부산 내려왔었을 때, 그때 시청자가 한번 알아봤었어, 나. 딱, 한 번. 나 부산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. 내가 적어도 그래도 사람 많은 곳에서 많이 알아볼 줄 알았는데, 그때 회 먹으러 갔었을 때, 그때 시청자가 나 알아봤다니까? 그래서, 혹시 악녀님 아니세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네. 그랬더니, 완전 신기하다고 남자분이 막 그랬었어. 그때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 켰는데 그분 제 방송 들어왔었어요.
이렇게 막 시청자가 나 알아보는 거 좀 신기한 것 같아. 앞에 있는 음식의 양과 목소리를 알아보지 않았을까? 붙여라. 아니다. 어? 식당 영상 보면 현실에서 웃음소리 억제한다고요? 제가 현실에서 웃음소리 억제한다고요? 다른 사람들이 다 저한테 걱정, 저 걱정함. 어? 저 걱정해요. 저 제발 웃음 좀 작게 웃으라고 나보고. 예전에 진짜 저 14학년 때는 막 밥 먹을 때 토끼 소리 들었어요, 저. 예? 하, 진짜. 그럴 때가 있었는데. 진짜요? 14학년 때는. 14학년은 죽었는데, 14학년 때는 토끼라는 소리 들었어, 먹을 때. 다람쥐라 같다고. 근데 그 이해은은 죽었어요. 14예은은 죽었어요. 고래 얼마나 넣고 한꺼번에 먹었으면 다람쥐 소리 들어. 엄냠냠 먹어서 다람쥐 소리 들은 거지, 임마. 인정하기 싫지만 14학년 때는 괜찮았다고요. 다람쥐 토끼 둘 다 번식 왔는데 물음표. 예? 저는 이 말에 따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다. 미국 다람쥐는 개구리도 씹어 먹는데 미국 다람쥐 같다는 뜻인가 봐. 아니야. 포기해. 이미 포기하라고! 이미 끝났어. 그 여자 죽었다고. 14이예은은 죽었다고! 걔 이미 죽었다고. 포기하지, 포기하라고. 타임스톤을 얻어도 안 돼. 마법 카드 발동 죽은 자의 소환. 어, 왜 발동이 안 되지? 현실에선 그런 거 안 된다고, 이 바보야. 현실에선! 그런 거 발동 안 된다고, 이 바보야! 그만 보냅시다. 죽은 게 아니라 다람쥐가 너무 먹어서 돼지가 된 거야.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이. 조용해! 조용해, 아니야! 뭐야. 뭐, 악녀가 죽었다고? 악녀가 아니고 14예은이 죽었다고. 14예은 걔 죽었다고. 슬퍼하지 마. 그녀를 보내도 19예은이 남아져 있어. 18예은이 아니고. 19예은이 남아져 있어. 얘들아, 내가 대신해줄게. 14예은을 내가 19악녀로. 아,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. 19악녀로 대신해줄게. 어때? 난 어때? 난 어때? 필요 없어. 필요 없어! 이놈 새끼가! 이놈 새끼가 지금, 어? 느껴! 19 악녀 따위 필요 없어. 빨리 14 예은을 돌려줘. 따위라니! 따위라니, 새끼야! 따위라니! 필요 없다니! 살피면 돌아올 수 있다고? 못해. 못해. 죽었어, 이미 걔. 괜찮아요. 에이, 첫인상이야. 뭐 악녀님 이제 서로 잘 알게 됐으니까 이미지는 바뀌는 법이니까요. 강진님이 지금도 무서우면 헛기침 세 번만 해줘요. 아이 뭐 진짜 아이 아이 왜 이렇게 기침이. 아이 뭐 그 안 무서워요 강지. 별로 안 무서워요 진짜. 강지가 이게 막 방송 이미지는 되게 세고 막 이러잖아요. 어? 아닌가? 어, 아닌가? 강지가 되게 형 이미지인데 사실 만나면 딱히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그 진짜 나는 이게 왜 사람들이 왜 강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. 왜 강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. 만나면 이렇게 여성스러워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데 진짜. 스킨십도 되게 많고 진짜. 망했다. 모두 X를 눌러 악형의 곧 있을 마지막 방송에 조의를 표해주세요.